김치 팬더, 그죠? 된장 깁슨, 그리고 깁슨. 부대찌개 앤더슨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은총 씨가 갖고 있는 그 시뻘건 쉐터는 마라탕 같은 느낌. 그죠? 그렇죠. 네. 마라탕이죠. 마라탕 느낌. 타일러는 네. 저는 선지국, 선지국. 아! 선지국, 선지국. Gear Times. 네, 험싱싱 기타와 멋진 조합 김은총 기타리스트 오셨습니다. 아, 네 이제 덥고요.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색깔 왔네요.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색상의 기타가 왔고요. 네네네. 여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좀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맞죠. 이게 2022년도가 더 여름이 엄청나게 더웠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낫고 그리고 올해 다시 또 최고를 또 경신하지 않을까. 그 18년도였죠? 그 40도 찍었을 때. 맞아요. 네. 네. 그때가 그, 진짜 살벌했고. 그때가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하지 했더니 34도였고. 맞아. 그때 악몽을 잠깐 지나고 악몽을 잠깐 이제 코로나 때는 좀 조용했죠. 네. 뭘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와, 올해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대야가 이제 뭐 그 밤에 25도 최저 기온 25도 넘으면 열대야. 그리고 30도 넘으면 초열대야. 근데 이제는 초열대야 말고 울트라 열대야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저 기온이 35도 밑으로 안 떨어지는. 이렇게 되면 그, 진짜 그 18년도 때가 그랬어요. 그랬어.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와, 오늘 밤에 시원하다 했을 때 그 이제 어플로 봤더니 네. 34도였던 게 그게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쵸, 네. 그거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의 표현을 빌자면은 울트라 초대박 열대야가 올해는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네네. 지금 6월 중순인데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의 그 장마도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면서 장마보다는 우기에 가까워진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 동안은 그냥 비가 계속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그 뭔가 우리가 동남아 가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로 바뀌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강변북로가 물에 잠겼을 때가 몇 년도였죠? 그때 아예 강변북로가 아예 통제됐던 적이 있어요. 저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맨날 런닝 하던데 거기 못 갔잖아요. 거기 가서 딱 내려다 보니까 런닝 하던데 계단 끝에 제가 물이 얼마나 찬 거야 하고 내려가 봤는데 그 발 정도 담길까 하고 내려가 봤는데 계단에서 진짜 쑥 들어가는 거야. 쑥 들어가고 여기까지 물이 훅 왔어.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둔치까지 물이 가득 찼던 그죠, 적이 그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갔다 오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와갖고 막 주섬주섬 그걸 이제 둘르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출입금지. 그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저는 이제 합주를 매번 방배 쪽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보통 40분? 가는데 그때 3시간? 3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강변북로가 통제가 돼서 차단이 물에 잠겨가지고 그때도 뭐 2089 이때가 아니었나 하여튼 강변북로 완전히 잠겼을 때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물 다 빠졌을 때도 그 밑에 토사랑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여러분들도 벌써 심상치 않은 더위와 기상이변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름에 이제 그 태양도 조심해야 하지만 태양을 피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수해 관련된 것도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에 두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름은 덥고 말지 겨울처럼 그죠. 얼어 죽는 건 아니잖아 이랬는데 맞아요, 여름에도 이제 죽음의 위협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싸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 기타 한 대 사셔가지고 집에서 에어컨 바람에 기타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름을 나는 최고의 방법 에어컨과 기타입니다. 네. 네, 오늘은 그렇게 하기 좋은 기타 준비해봤습니다. 네, 에머시스트 색상 자수정이에요. 자수정. 네. 자수정 색상을 갖고 있는 70주년 기념 모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70주년 기념 모델들 한번 복습을 살짝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를 팬더 70주년 기념 모델로 했었는데 저희가 뭐 그 에스콰이어 이런 거는 2020년에 70년 기념 모델을 했고 그리고 그 텔레는 이제 2022년도에 했고 그리고 이제 54년도에 스트라토캐스터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스트라토캐스터의 70주년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1월 달에 했었던 모델은 78점 받았어요. 질릴 때도 됐건만 중독부터 됐네. 네. 멋진 한 줄 평이었죠. 선생님. 한국 사람은 어쨌든 김치찌개를 먹는다. 네, 뭐 이게 미국 한국 사람은 어쨌든 김치찌개를 먹는 것처럼 기타 치는 사람은 어쨌든 팬더를 친다. 뭐 이런 얘기였죠. 네.
네, 70년이 지나도 지구 대표 기타.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김치찌개를 안 먹어. 아, 좋아하는데 김치찌개 이상하네. 네, 그리고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네. 최근에 있었던 6월에 있었던 노트. 모델. 78점, 3위 일체 해성 특급. 그리고 오사 스트라토캐스터. 오사가 79.5 나왔네요. 선생님 5, 4 이거. 네. 저는 불편한데 고맛으로 치는 기타. 네. 불고기. 불고기. 네.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점수는 전부 다 70점대. 완전 후반. 78, 78, 79.5. 네. 오늘은 험싱싱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트 해볼 거고요. 픽업 설명부터 한번 드리고 갈게요. 픽업이 그 S1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S1 스위치 볼륨 쪽에 있는 걸 누르면 싱글로 전환이 되고요. 네. 그리고 톤 쪽에 있는 걸 누르면 핫 보이싱이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픽업 셀렉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브릿지 험버커, 그리고 브릿지 험버커와 이너도 아니에요. 그냥 브릿지 험버커 통 그리고 가운데. 미들. 네. 그리고 3단은 미들, 그리고 4단이 미들과 넥, 그리고 5단이 이제 넥. 예. 이게 전부 다 그 픽업이 패럴렐로만. 예. 조합이 돼요. 이 S1 스위치랑 상관없이. 그 다음에 S1 스위치 볼륨 쪽을 누르게 되면은 그 1단으로 놓게 되면은 브릿지의 아우터 사이드가 활성화 하나가 됩니다. 싱글로. 그대로 여기서 이제 스플릿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게 되면은 미들과 아우터 사이드. 아우터 사이드. 뭐 똑같네요. 브릿지. 그리고 3, 4, 5단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톤만. 네. 톤만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핫 보이싱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1단에서는 험버커 핫 보이싱, 2단에서는 험버커 핫 보이싱의 미들. 네. 이렇게 나머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누르게 되면은 이제 험버커가 스플릿이 된 상태로 아우터 사이드의 핫 보이싱, 그리고 아우터 사이드의 네, 이렇게. 네. 일단 동일하고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따가 사운드 체크해볼게요. 네. 그러면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424만 9천 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73kg, 두께는 44+, 2mm, 12프레트 뚫려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핸드 어플라이드 오일 베이스드 우레탄 피니쉬예요. 모던 D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쇼포스트를 가지고 있는 네,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본넛의 42.8mm고요. 스트링은 팬더의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메이플 통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입니다. 네. 10인치에서 14인치로 가요. 254mm에서 356mm로 갑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픽업은 브릿지가 70주년 기념 울트라 쿼드라 탭 험버커. 멋있네요. 이름이 기네요. 네, 미들과 넥은 울트라 노이즐리스 스트래피거 싱글이고요.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1 스위치가 둘 다 달려 있어요. 마스터 볼륨 톤 두 개,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2포인트 디럭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팝핀 암이고요. 트래블 블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고역을 살려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죠? 여기서 눌러볼게요. 네. 어우, 좋네요. 싱글까지 잘 쓸 수 있는 요것도 이제 홈 플러스 네. 네. 눌러볼게요. 네.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4단. 그죠?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네. 아, 누른 건가요? 꺼볼게요. 아, 차이가 있네. 다시 눌러볼게요. 네. 오, 묵직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둘 다 눌러볼게요. 네. 싱글 핫이죠. 싱글 핫. 싱글 핫에 섞으면 좋습니다.
이제 부터 다채롭네요 사운드. 쭉쭉 갈게요. 마셜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눌러볼게요. 예. 볼륨. 이건 뭐 그냥 뭐 대단할 건 없고 그냥 싱글 전환. 내 느낌이 잘 된다. 다시 풀고. 다시 돌아가서 핫보이스. 그런데 이거 오우. 쓰는 용도가 있네. 둘 다 눌러보면 핫싱글 핫보이스. 이런 거 칠하고 있나 봐요. 좋습니다. 아우, 이거 활용도가 진짜 높겠네요. 레코딩 할 때. 그리고 요 픽업이 이제 지금 이 기타 세팅이랑 맞물려서 좀 다른 팬더보다 미들이 조금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 갖고 싶네요. 팬더를 하나 가져간다면 저는 이런 거. 김치찌개? 이제 드디어. 김치찌개예요. 아, 이 형은 김치찌개도 없고 된장찌개도 없고 저거 부대찌개밖에 없잖아. 집에 부대찌개만 있어. 아, 맞아요. 그 된장찌개도 없고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뭐냐면은 그 아시죠 다들. 네. 이제 인형이 가장 오래 쓴. 네, 그렇습니다. 미니 험버커 앤더슨. 미니 험버커 세계 앤더슨. 그냥 험버커는 아니죠. 또 미니 험버커. 또 미니 험이야 또. 근데 저도 그거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네. 부대찌개. 근데 재밌는 건 저도 김치찌개 없어요. 저는 된장찌개만 있어요. 된장찌개만 있죠. 네. 어, 울리는 게 오, 예쁘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험버커죠. 이게 하이는 좀 걷어주는데 그 깁슨처럼 좀 묵직하게 나가라고 앞쪽으로 되게 부앙 밀어주는데 로우 때도 좀 올라오고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게 김치찌개인데 캡사이신 좀 넣어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부스를 걸어줘. 넣어야죠. 김치찌개. 네.
있습니다. 이야. 요 정도까지 뽑아주는 락해도 딱 좋게 락해 네. 딱 좋게 핫김치찌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김치찌개?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잘 들어봤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은총 씨가 얘기한 그 찌개에 비유하는 게 굉장히 뭔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김치 팬더, 그쵸? 된장 깁슨, 그리고 부대찌개 앤더슨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 이제 텔레 같은 경우에는 텔레는 콩나물국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뭐. 뭔가 뭐가 없는, 그쵸? 뭐가 없지만 네, 그 본연의 맛으로 뭔가 그 칼칼함을 딱 살려주는. 우리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원한 저기 콩나물국이든 따뜻한 콩나물국이 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벌컥벌컥 맛이 그렇죠. 콩나물 냉국 뭐 그 은총 씨가 갖고 있는 그 시뻘건 쉐터는 마라탕 같은 느낌. 그죠. 네. 그렇죠. 마라탕이죠. 그 마라탕 느낌. 오래 그렇죠. 쉐터는 브랜드 오래되긴 했는데 뭐 일단 마라탕으로 가죠. 아 마라탕 느낌 좋아요. 그 약간 그것도 좀 비슷하죠. 저기 그 아이바네즈도 뭔가 약간 그 락킹한 느낌이 그죠. 있으니까 뭐 매운탕 정도. 아 뭐 좋죠, 좋죠. 좋아요. 그럼 만약에 뭐 앤더슨 말고 타일러나 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타일러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타일러가 소리가 굉장히 두껍고 진하잖아요. 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시래기국. 시래기국 된장 풀어서 네. 한 시래기국 등뼈 시래기. 저 뭘로 할까요? 그 손짓국 손짓국. 아! 손짓국 손짓국. 손짓국. 손재장국. 아, 좋아요. 손짓국. 선제장국이네. 자, 써는 좀 그거보다는 좀 담백하단 말이에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담백하단 말이에요. 써 짬뽕 국물. 짬뽕 국물. 좋아요. 네. 해물 좀 많이 들어간 거. 해물 짬뽕. 해물 짬뽕으로. 이런 식으로 찌개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 봤습니다. 졸지에 저는 부대찌개 보유자가 됐고. 아, 그럼요. 앤더슨은 부대찌개지. 된장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 김된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몇 개야 나는. 저희 오늘 이제 저녁에 또 팬더 시켜 먹기로 했잖아요. 그럼요. 김치찜.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게 약간 김치찜이야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제 그 핫보이스를 통해서 약간 찜 느낌으로 퓨전이죠. 퓨전. 묵직하게 여러 개 많이 들어가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재미있는 김은총의 찌개론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울트라맨. 울트라맨 알겠습니다. 네. 약간 울트라맨 색깔 아닙니까? 어 그러게요. 그 눈 그 곤충 눈 색깔. 그 빨간 선 그 없고 그 나머지 바디에 칠해져 있는 듯한 느낌의 색이죠. 네. 저는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여름. 차가운 여름.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됐습니다. 소리가 나요. 네. 차갑고 냉철하고 네, 시원한 여름이 네. 아니라 차가운 여름. 이거 은총 씨가 저한테 이제 뭐 얘기했던 것처럼 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치 된장에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죠. 사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되게 활용도가 높은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김치 부대찌개 이렇게 김치 부대찌개 네. 네. 다 쓸 수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0이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 선생님이랑 사운드랑 편의성에서 이렇게 한 점씩 차이가 나고 총점은 같습니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2. 제가 제일 높네요. 80.67. 지금까지의 70주년 기념 모델 중에 유일하게 평균이 80점이 넘었고요. 흔치 않게 제가 캐리를 했습니다. 네. 보통 고득점이 찜을 좋아하시는 거. 그죠? 찜 좋아하네. 오늘 저녁 기대되네. 보통 이제 은총 씨가 점수 캐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좀 캐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재미있는 핫보이스 또 시스템이 장착된 70주년 기념 모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팬더의 초고득점 하면 기억나는 아티스트가 있죠. 링컨 브루스터입니다. 그죠? 목사님. 양조장 목사님. 예, 양조장 목사님. 네. 기타 치고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겁나 잘 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링컨 브루스터라는 아티스트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리뷰를 했는데 초고득점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건 도대체 뭐냐? 그때 그 황금색 기타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링컨 브루스터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우리 양조장 목사님 링컨 브루스터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 기술적이었어. 야, 이거 그래도 어떻게 했나? 약간 내정지.